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핫스포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아치 그레이, 루카스 베리발, 양민혁 선수까지 유망주 선수와 3명을 영입했고 마침내 바로 어제 AFC 본머스의 스트라이커 도미닉 솔랑키 선수를 영입하면서 처음으로 성인 레벨의 선수를 영입하게 되었는데 토트넘 핫스포에 공식 입단하게 된 도미닉 솔랑키 선수는 토트넘 핫스포 구단과의 인터뷰에서 입단 소감을 밝혔고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와 뛰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토트넘 핫스포는 바로 어제 AFC 본머스의 공격수 도미닉 솔랑케 선수를 1130억원에 영입하는 이적 딜을 완전히 종결지었었는데요. 도미닉 솔랑케 선수는 AFC 본머스에서 총 6시즌을 보내면서 꾸준히 성장해온 선수이긴 하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본머스에 있는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한 시즌을 제외하면 거의 활약이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현재 도미닉 솔랑케 선수의 영입에 대한 토트넘 핫스포 팬들의 평가나 의견은 상당히 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핫스퍼는 해리 케인 선수가 이적한 이후 공격 라인의 중앙에서 중심을 잡아줄 만한 선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 전방에서 다재다능한 능력을 지닌 도미닉 솔랑케 선수의 존재는 가격을 떠나 팀 전력에 도움이 되는 영입이라는 부분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이렇다 할 센터포워드 파트너가 없어 고생했던 손흥민 선수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영입임에는 분명한데 토트넘 핫스퍼에 공식 입단하게 된 도미닉 솔랑케 선수는 토트넘 핫스퍼 구단과의 인터뷰에서 입단 소감을 밝혔고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와 뛰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도미닉 솔랑케는 토요일 AFC 본머스에서 팀에 합류한 이후 자신의 야망과 가치가 토트넘의 것과 일치한다고 느낀다.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풍부한 이 스트라이커는 지난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42경기에 출전해 21골을 넣은 발군의 시즌을 포함해 AFC 본머스에서 5년을 보낸 뒤 토트넘 핫스퍼와 2030년까지 계약을 맺었다. 토트넘과 같은 클럽에 계약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이다. 토트넘은 정말 굉장한 클럽이고 나와 비슷한 야망을 가진 거대한 클럽이고 그래서 나는 모든 선수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 클럽에 대해 나를 가장 흥분시키는 것은 이 클럽이 얼마나 야심적인지다. 토트넘 핫스퍼는 훌륭한 감독과 훌륭한 선수들을 가지고 있고 난 그것이 내 경기 스타일에도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서 경기장에서 내 일을 하고 싶다. 나는 클럽이 선수단 전체에 걸쳐 훌륭한 뎁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격 옵션들은 훌륭하고 난 그것이 최고의 클럽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 선수들과 함께 뛰고 그들과 경쟁하고 우리가 위대한 것들을 성취할 수 있기를 정말로 기대하고 있다. 분명히 손흥민은 환상적인 선수이고 그는 수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잘 해오고 있고 내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팀 전체에 훌륭한 자질을 갖춘 선수들이 많이 있다. 토트넘과 같은 큰 클럽에서 훌륭한 선수들과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나는 그들과 어울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난 제임스 메디슨도 잘 알고 있고 우리는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었고 그는 최고의 선수이고 분명히 훌륭한 선수이다. 제임스 메디슨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친숙한 얼굴이고 난 나머지 선수들도 만나게 되어 기쁘다. 매튜엘스 코치와 로버치 코치도 내가 본머스에 있을 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다시 함께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나는 빨리 팀과 함께 일을 시작하고 싶다. 시즌이 멀지 않아서 선수들이 나를 환영해 줄 것이고 우리는 서로에 대해 매우 빨리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나는 플레이 스타일이 나에게 확실히 맞는 것 같아서 모두와 함께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도미닉은 첼시에서 시스템을 통과했고 네덜란드의 비테세, 리버풀 그리고 나중에 본머스에서 선수 생활을 한 후 그는 우리를 위해 라인을 이끄는 도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끈다. 난 선수로서 경기장에서 야심이 있고 팀을 위해 열심히 뛰고 모든 걸 걸고 오직 승리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몇 개의 트로피를 따낼 수 있길 바란다. 그것이 내가 가져올 부분이다. 난 내 특성이 움직임, 득점 노력 그리고 연계 플레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토트넘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모을 수 있길 바란다. 라면서 토트넘 핫스퍼에 새롭게 입단한 도미닉 솔랑케 선수가 토트넘 핫스퍼에서 반드시 성공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고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될 손흥민 선수와의 콤비네이션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확실히 손흥민 선수는 해리케인 선수와 함께 수년간 엄청난 활약을 해오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자리까지 올랐었고 해리케인 선수가 떠난 뒤에도 팀이 어려운 와중에 프리미어리그 17골이나 터뜨리는 미친 활약을 펼쳤지만 그래도 센터포워드 자리에서 윙포워드들에게 찬스를 창출해줄 수 있는 스트라이커의 부재는 항상 토트넘에게 문제였고 바로 그러한 부분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도미닉 솔랑케 선수의 이번 인터뷰는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솔랑케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매겨진 이적료가 상당히 부담스럽겠지만 그런 부담감을 이겨내는 것 또한 B클럽 선수로서 해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은데 과연 솔랑케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함께 어떤 공격 라인을 구성하게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